안티치트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상환님 모셨습니다. 유저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와 인사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안티치트실 김상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데브레트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오늘은 방송과 VOD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은 유저분들께서 안티치트실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얘기 주신 것처럼 베일에 많이 쌓여있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하는 뭔가 액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진솔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화제가 된 비인가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이번 파트 2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료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2018년도죠. 네, 이렇게 벽을 뚫어서 관통하는 예, 비인가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자, 다음 영상 만나보시죠. 네, 다음 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악랄한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했었던 박격포에 진짜 많은 분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말씀 주신 2018년도에 유도탄 기능이라든지 2019년에 플라잉카 그리고 최근에 8월인 박격포 핵 현재는 만나보실 수 없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박격포 핵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저희가 핫픽스를 통해서 패치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 2017년도경부터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비인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에 발생했던 박격포 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루트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될까요? 커뮤니티 같은 데 유저분들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고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진행해서 바로 다음 날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 여러분들의 신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안티치트 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저희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고요. 네네. 신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네네. 제보를 해 주시던 신고를 해 주시던 계속 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크리티컬한 비인가 프로그램은 이제 찾아보실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ESP 외 제보에도 신고에도 제재가 안 되는지 그리고 ESP 지금 확실히 막고 있는 현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ESP 기능에 대해서 못 사용하게 만드는 영구적으로 못 사용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포고라고 불리는 전장의 안개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좀 나타났고요. 예를 들자면 치터들의 교전 거리라든지 아니면 킬이라든지 DBNO에 대해서 확률이 좀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장의 안개, 포고 부어. 사실 이제 다른 게임을 하시지 않는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인지 잘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라든지 혹은 알아볼 수 있는 예시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팅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의 위치를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안티 ESP라는 기능이 적용된 이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보이지가 않으실 거고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상대방이 이제 언패가 안 돼 있을 때는 보이는 상태가 될 거고 조금만 지나시면 네, 이제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언패돼 있으면 보이지가 않고 상대가 언패가 안 돼 있으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티 ESP가 적용된 이후에는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멀리 있는 친구에 대해서 70%가량 줄어들었고요. 네. 교전을 했을 때 성률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장의 안개라고 불리는 게 도입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지표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옛날에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식별하고 미리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적용 후에는 급격하게 낮아진 그걸 적용한 이후에는 치트의 데미지 평균 거리가 기존 비해서 한 70% 정도 낮아졌고요.
치터의 평균 킬수라든지 DBNO의 확률도 기존 네. 비해서 11% 정도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카땡땡이라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뭐 실시간 방송도 제가 그때 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신고도 하고 했는데 모니터 화면을 봤을 때 정말 멀리 있는 선량한 유저들의 어떤 위치가 다 보이고 그 안 좋은 거는 다 종합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보는 게 정말 치명적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500m, 600m 이런 것들이 다 실루엣에서 나오는데 이번엔 전장의 안개라는 그 시스템 완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극적으로 줄였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치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에 있는 유저들을 확인하고 가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장거리에서 킬을 하기도 하고 나쁜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에는 그 치터 친구들이 이전 비해서 한 70% 정도 네,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개선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 진입하는 걸 막지 못하냐? 하드웨어밴은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하드웨어밴은 진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에피소드 1에서 태연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의구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21년 5월경에 저희 앞서 말씀드린 자키토스라는 저희 자체 솔루션에서 하드웨어밴 시스템을 개발했고 적용을 했고요. 그런데 유저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하드웨어밴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저희의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조건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하드웨어밴을 하든지 혹은 임시 제재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밴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하드웨어밴을 당했을 때 꼭 하드웨어밴을 당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만 뜨는 것은 아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임시 제재로도 뜨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진짜로 하드웨어 제재밴으로 이어질 경우에 추가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될까요, 그럼? 이걸 유저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전체 다 블럭을 하든지 이런 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뭐 상황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점점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21년 5월경에 지표가 잠깐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게 보일 수 있는데 저 네. 시점에 저희가 하드웨어 밴을 넣었고요. 아, 급격히 올라갔다가 치솟았다가 네. 팍 하고 떨어지는. 네. 네. 그 이후에 좀 하드웨어 밴에 의해서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가 22년 하반기쯤에 저희가 하드웨어 밴에 대한 우회가 좀 빈번해지면서 저희도 계속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지표가 좀 나빠짐이 있었고요. 네. 이거의 대응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인 하반기부터는 이제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선량한 유저분들께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쓰지 않은 상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잘했을 뿐인데 경기 내에서 오제제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해결 방안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갈게요. 저희가 절대로 신고만으로 제재를 하는 케이스는 없고요. 뭐 신고와 그다음에 그 외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선량한 유저분들 오늘 채팅창에 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네네. 네, 선량한 유저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좀 더 뭐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뭐 시스템을 고도화시킨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머신러닝을 좀 더 도입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개선 노력은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임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량을 점차 줄여가든지 네네.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시 제한 조치가 실제로 치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치터를 실제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제재에 대한 부분도 뭐 파트너이신 로우피스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또 많은 유저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임시 정지 당하는 그 임시 제한의 기간 자체가 좀 일주일이 길다 보니까 처리되는 속도가 조금은 짧아지면 좋겠다. 빨리빨리 이렇게 나를 검증해 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임시 제재 기간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실까요? 임시 제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가 있을 수도 있고요. 3일도 있을 수 있고 7일도 있고 이거는 각각의 무슨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당했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고요. 네네.
저희는 뭐 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는 고도화시켜서 그 수량을 줄여가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네. 없어져야 되는 게 줄여나가면서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무고신고로 이제 뭐 평판 레벨이 떨어졌다든지 혹은 이제 임시 제재를 당해가지고 이기는 판이었는데 점수가 깎인다든지 뭐 그런 패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점수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또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핵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얘기를 저희 내부 인케인 PD님신 태연님과도 얘기를 했고요. 네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그 안을 한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언제가 될까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저희도 이제 이미 알고 있고 저도 네네. 플레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동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좀 케어할지는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안 발생하는 거에 가장 크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전환되다 보니까 계정 생성이 굉장히 쉬워져서 정지를 시켜도 계속해서 계정을 생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타를 저희가 되게 많이 잡아내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다시 계정을 수급해서 다시 진입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정 수급하는 거 당체 어디서 오는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네네. 크게 두 갈래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허니 얘기해서 서바이브 마스 레벨을 네. 어뷰징한다고 하죠. 어뷰징에서 네. 키워가지고 네.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소위 말해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대응이 마련되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계정을 키워서 판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잘 보이죠. 각 지역 저희 내부 조직들과 얘기를 해서 법적 제재라든지 그 게시물을 내린다든지 판매를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들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서 제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열심히 키우더라도 80레벨 되기 전에 무조건 제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못하게 될 거고요. 도용 계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탐지 모델을 개발을 했고 이제 다른 시스템이랑 좀 연동을 해서 앞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쉬고 있는 휴면 계정을 노리는 치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군요. 요새 해킹을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좀 안티치트실의 어떤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가드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건 아니죠. 팀이라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계정 도용 같은 경우는 PC방이라든지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 PC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네. 모바일 스팀 가드는 꼭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팀에 보면 자동 로그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자동 로그인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네네. 이제 계정이 사용이 완료가 됐을 때는 꼭 로그아웃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인정된 기기가 뭐 있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정 도용에 대해서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용 중에 네. 하나인데 네네. 2차 비밀번호가 됐던 저희가 계정 도용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도용을 피해를 당하신 이후에 부정행위로 제재받은 경우 이제 복구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계획이 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 PS팀, 그러니까 플레이스포트 팀에게 네. 요청을 하시면요. 예. 1회에 한해서 도용을 당했다라는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언밴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펍지 서포트는 어디 경로로 들어가야 될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쪽으로 접속해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그 유저분들께서 팀킬 그리고 티밍 이런 것들 계속 신고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채팅창에도 그 얘기가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요. 네.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티밍이랑 팀킬은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고요. 허니 얘기해서 정당방위였다, 실수였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저희는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현재는 저희가 제재하는데 위협한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L 모델을 좀 활용해서 얘네들을 좀 더 개선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ML 모델이라고 하면은 머신러닝. 머신러닝. 네. 예. 그럼 AI라고
네, 그렇게 예. 봐주시는 게 편하십니다. 아, 부정행위가 나왔을 때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는 그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행위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처벌을 지난번보다 뭐 상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될까요? 이전보다 몇 번 단계를 올라가면서 제재를 시킨다? 이것보다는 네. 한 번에 강화하는 게 더 나은 방법 같고요. 아, 매크로 사용 계정에 대한 제재 정책 궁금합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썼던 소프트웨어를 뒀던 다 제재 대상이 되고요. 대표적인 반동 제어가 있겠죠? 네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당할 뻔했었는데 펍지 공식 디스코드에 핵을 판매하는 유저가 직접적으로 DM을 보내서 이 링크에 접속하라 메시지를 보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유통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배포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대응은 이런 것들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을 사용한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더 이상 없어져야지 판매상들도 줄어들 것 같고요. 네네. 핵을 쓰면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인게임적인 처리라든지 제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요. 펍지 내부에서 불법 프로그램, 비인가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된 어떤 협력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음모설이 제기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털어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 앱스토어 1에서 태연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안티치트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만 갖고 있고요. 혹여나 저희가 게임 개발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저희 코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공모를 한다?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게 각각 권한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뭐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그에 접근해서 나쁜 행위를 한다든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보려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보려고 하는지를 다 말씀을 드려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네. 특정 지역 유저라든지 혹은 레벨이 높다든지 혹은 이 캐릭터와 아이디에 쏟아부은 재화가 엄청난 유저들이 제재되지 않는다 이런 소문도 무성했었거든요. 우선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거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뭐 레벨이 됐던 과금액이 됐던 계정 소유주의 뭐 출신이 됐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제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말인즉슨 모든 유저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전 레벨이 80 예, 이 허들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 160, 200 이렇게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 80레벨을 올린다고 했을 때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량한 유저들이 이제 진입을 할 때 그게 허들이 돼버리고 터 입장에서는 처음에만 시간을 조금만 더줄 뿐이지 이후에는 동일하게 돌아갈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서바이벌 레벨 어뷰징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진입을 방지를 한다든지 경쟁전 진입 인정 강화라든지 이쪽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전 진입 인증 절차라고 하셨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경쟁전을 도입했을 때 SMS 인정이라는 인정 체계를 도입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핵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부터는 경쟁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좀 더 강화를 할 거고 아예 진입을 방지시키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네네. 아마도 저희가 적용하기 뭐 전에 데브레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 드릴 거고 지금 말씀드리면 앞서 치타들이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리더보드 안에 비인가 프로그램의 힘을 이용해서 선량한 유저인 척해서 점수를 올리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플레이어에 대한 대응이 왜 느린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보드는 뭐 플레이어 분들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순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처리라든지 그런 게 좀 늦어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거가 있어야만 제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정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유저분들과 함께 게임을 해서 스킨을 먹는 네. 그런 유저들이 있거든요. 흔히 치터랑 같이 게임을 해서 레벨을 올리거나 킬을 많이 한다든지 네. 등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PWC라고 부르고 있고요. PWC요? 네. 플레잉 위드 치터라고 해서요. 아, 치터랑 같이 게임을 했다. 예, 예. 예, 한 번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을 경우나 네네. 과하다. 저희가 생각해도 한 번 하면 봐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반 유저들도 그런 피해를 갈 수가 있으니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제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또 선량한 유저들이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모르고 치터랑 게임을 했는데 예. 난 제재를 당할 수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런 걸 뭐 미리 알려주거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뭐 관련 부서와 같이 한번 논의는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채팅장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표를 경쟁전 것만 들고 오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네. 왜 일반전은 얘기를 안 해주시냐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오늘은 준비는 못했는데요. 일반전도 경쟁전과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저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인게임 내에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게 맞나?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프로세싱이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요. 이제 플레이어 분들이 신고해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뭐 부정행위, 의심 유저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자료가 돼요. 유저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적극 신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 플레이어를 지속적으로 또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이제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계획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관련 부서들과 한번 협의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프로그램, 비인가 프로그램을 쓴 확실한 증거를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좀 느리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인변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재를 네.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 자료들 수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게 사실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확실한 증거 저희가 수집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빠르면 11월 정도부터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대응 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주 유저분들한테 공유드리는 뭐 주간 제재 통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저희가 매주간 평균 6에서 7만 계정 정도 연구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키토스 기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다양한 탐지 기법을 추가하면서 발생한 효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39% 많은 수량인 170만 계정을 제재를 했고요. 이걸 뭐 단순히 치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났다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키토스 기능 향상에 의해서 저희는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인 지표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상으로는 현재 뭐 핵 계정 그러니까 치터 의심 계정들이 전체 유저 대비 한 0.33%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선이 되고 또 하드웨어 밴도 시행이 되고 있고 한데 왜 유저분들은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체감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왜 아직 여전히 유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도 펍지 유저로서 저희 공식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데 자주 방문해서 글을 자주 읽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저희가 늘 부족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년 지표는 개선되고 있고 추세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가 좋아졌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상대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의 특징이 한 명의 그 치터 계정이 있다고 하면 최대 60명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뭐 저희들은 마지막 치터가 한 명이라도 없어질 때까지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6만 명, 7만 명 잡는 것도 좋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적발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한테 자세히 브리핑하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시간 자체가 정말 좀 루틴화되어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공유가 어려운 걸까요? 사실 안티치트라는 업무 자체가 충분한 소통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저희가 보안이 생명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치터들한테는 또 이게 힌트가 되고요. 그게 오히려 유저분들한테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럼에도 좀 더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요. 최대한 저희가 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든지 아니면 이제는 없어졌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치트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소통 부재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슈화가 안 되는 것들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있는 듯 없는 듯 네. 진행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안티치트라든지 치팅이라든지 행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유저분들이 포기 안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한 명의 치트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대응을 할 거고요. 네. 마지막엔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그러나 단계별로 저희가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거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을 한 이후에 올해는 좀 많이 확장을 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서바이벌 마스터 레벨 어뷰징이라든지 네. 치터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든지 도용 계정이라든지 KD 어뷰징이라든지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R&D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넓힌 생각이고 이전보다 좀 더 점점점 저희가 빨라지는 거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참 여기 오기까지 참 많은 긴장을 했는데 네, 네.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